자네한테는 미안해. 난 종교를 굉장히, 내 종교도 중요하고 너 종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 종교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자네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 보면은 뭐 기도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 이제 어쩐지. 근데 그게 느껴지면서도 내가 지금 향한 자를 켰거든. 향 냄새 나니? 마스크 때문에 안 나지. 왜 향을 피웠을까? 물론 교회 성당에서도 향을 피우긴 해. 참 우리 쪽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자네 자체가 굉장히 우리 쪽하고도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갔을까? 그렇다면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이건 어쩌건 간에 이쪽하고 어떻게 보면 참 되게 맞는 집안이거든. 그 내력이 할머니 때부터 바뀌었거든. 근데 그 위까지만 해도 할머니 때에도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 형제 주간에 또 할머니가 또 결혼해 그쪽 나 같은 분들이 계시고 승려들이 승이 많이 계신 집안이거든. 혼자서만 어떻게 보면 할머니만 돋고다이로 이쪽으로 가신 케이스인데 그 내력까지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 내가 그냥 뭐 마흔 지금 둘 셋? 셋? 양띠 응? 양띠 양띠 마흔 세? 빨갱이여가지고 마흔 세? 43년 살아오면서 행복했다는 순간은 뭐 엄마가 부모가 돼 봤으니까 그런 거 있겠지만 참 43년 동안 43이잖아. 근데 너는 지금 정신이나 이런 게 60, 70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른이 옛날에 돼 있었다는 거지. 어른스러워졌다는 거야. 아기 때도 어른스러웠을 거고. 응? 쉬운 말로 20대 초중반 해도 어른이었을 거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아픈 풍파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지금 43년 살아왔잖아. 그럼 이게 지금 끊어지고 이제 좀 내가 평화롭고 사는 게 행복하고 좀잘 살아지는 것 같잖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왜? 왜 그런 것 같아? 남편 몇 살이야? 50. 쥐띠? 생일은? 6월 24일. 음력이야? 사람만 착하지?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이제까지 못해왔을 거고, 앞으로도 어떻게 못할 거고, 하는지를 몰라요. 앞으로도 그 노릇은 못할 것 같고, 자네는 생일이 12월 14일. 언제야? 음력? 그럼 어쨌든 새 식구잖아. 네가 움직여야 산다는 거. 남편 자리가 너무 약해. 너무 역하다는 거는 없는 게 낫지, 있으면은 짐이라는 거거든. 왜 울어? 지금부터 내가 좀 울어볼까? 무당들도 자기 굿을 한다. 진적굿이라고 부르고 진적맞이, 회적맞이 이래.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좀볼 거야 아마. 요즘에 아니라 평생에 모태신앙이라고 너는 그러지만 그런 유튜브 같은 게 옛날부터 많이 볼 거야 우리네들 같은 거. 왜냐면 눈에 들어오고 땡겨져. 그냥 너도 모르게 보게 돼. 그게 이유가 있어서 향한 자루를 내가 피운 거고. 나도 내 굿을 1년에 한두 번꼭 하거든. 전부 지난주 토요일 날 했거든. 아까 저 안에서 뭐 음료수 주고 수다 떠는 사람이 내 누나야, 친누나. 네, 들었어요. 난내 굿할 때마다 그렇게 울어, 서럽게. 얼마나 서러운데. 내가 자네 남편보다 한살더 먹었어. 정말요? 더돼 보이지요? 미안하다. 야, 지금 살쪄가지고 이 머리에 털없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늙어 보이는 건데. 36살 때 결혼하려다가 이렇게 신의 길을 들어서서 결혼이라는 거못 해봤어. 그러니까 자식도 없겠지. 처가 없는데, 마누라가 없는데 어떻게 새끼가 있을 수가 있겠어. 그치? 그러면 나는 지금 봐. 처음 보는 자네 눈물을 오늘을 독하고 내 삶이 이래. 남들 아픔 들어주고 살아가는 내가 그래. 그럼 네가 울 일이 많겠니? 내가 울 일이 많겠니? 내 하소연한 거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 존중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친구들도 있고 법도 있잖아. 근데 넌 친구도 없을 거야. 왜? 넌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네가 잘 살고 내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친구도 만나겠지만 너는 넌 친구도 없을 거야. 아마 집안내하고 친정 집안내하고 이혼은 갖고 사니? 친정 부모님들 뵙고 친정? 형제들 뵙고 사냐고. 친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엄마를 봐. 케어를 해야 돼서. 봐. 어머니가 지금 자네가 그 얘기 잘했어. 돌아가신 할머니가 기도가 적었을까? 너희 기도가 적었을까? 그럴 수 있을 거야. 너희 기도는 너희 어머니의 기도가 적었을까? 근데 왜 엄마 아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너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도만으로도 충분하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11조 낸 것만 해도 너희 할머니 때부터 너희 어머니하고 네가 낸 것까지만 쳐도 적지 않을 텐데. 그치? 내가 이거 기독교인 분들한테 내 욕먹을 소리인데 맞는 옷을 입자고 우리 서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니까 다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이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또 우리가 부처님을 마음에 두고 부처님께 기도 발언을 드리니까 부처님의 또 지혜나 또 저 진리로 또 그걸로 다 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숭배하고 부처님 숭배했으면 내가 불자가 되든 기독교인이 됐어야지 왜 내가 무당이 됐을까? 맞는 옷 입자고 맞는 옷. 정말 네가 머리 깎고 비구가 돼도 네가 부채방울을 들고 무녀가 돼도 너희 할머니도 너희 어머니도 너희 아버지가 머리 깎고 승이 돼도 어떻게 보면 그쪽이 맞는 길이었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 부처님, 다는 아니라는 거지. 종교를 탓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맞는 거를 가자는 거고. 얘기하잖아. 우리 그게 부처님의 뜻이겠어? 너가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뜻이겠어? 그치? 그분들 뜻 아니야.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아픔 주고 시험 주는 거는 뜻이 있으니까 하신다고? 그거 아니라고. 나중에 사후에 내가 좋은데 천국 간다, 극락 간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응? 사후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내가 지금 늘어놓긴 했지만 정말 이쪽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 정말 이쪽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 제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할머니 때부터 안 했다. 정말 할머니가 정말 미안한데 할머니한테 욕을 한마디 한다면은 조상 예수님도 숭배하시고 하나님도 숭배하셔. 그치만 조상도 좀 숭배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안 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굿 같은 걸 하잖아. 무속인이다 보니까. 정말 이 귀신도 말이다. 제사밥 좀 잘 드시고 오신 귀신 때깔도 고와. 먹고 죽은 귀신 때깔 좋다는 말 정말 맞아. 그리고 평생에 사람도 굿 한두 번이라도 한 사람들 정말 정말 이 유튜브 내가 찍고 있지만 내가 자꾸 굿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본 귀신들 그런 양반들 그 옷 해주고 한복 한 번씩 해주고 그 옷 입고 들어오셔. 그걸 나는 보니까 하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건 천주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아니면 우리네 같은 일반인이건 제사만큼 진짜 무조건 지내야 된다.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후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아니거든. 너무 큰 분들만 보고 예수님 하느님 부처님 하느님 이런 분들만 보고 그분들한테 언젠간 들어주실 거야. 물론 그분들의 도움이나 그분들의 사랑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 그치만 너는 아직 못 받은 거야. 너희 어머니도 못 받으신 거고 너희 할머니도 못 받으신 거거든. 결론적으로는 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100원을 쓰건 1000원을 쓰건 내가 정한수 한 잔을 뜨건 뭘 하건 내 조상님들이 먼저 받으시오. 옆방에 부처님들 세 분이 계셔. 이 옆방에 난 근데 저분들한테는 절만해. 왜? 큰 분들이니까.
근데 저분들한테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안 해. 이분들한테만 기도해.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작은 사람일 수도 있어. 난 작아 보잘 것도 없는 사람인데 난 저렇게 부처님같이 큰 분들한테 내가 기도할 사이즈가 안 되나 봐. 내가 아직 신앙심이나 믿음이나 그런 게 약한가 봐. 저분들한테 난 안 하고 이분들한테만 해. 그럼 이분들이 저분들한테 하겠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급이라면 그 위에가 하나님이 계신 건데 내 신령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부처님한테 기도하겠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예수님한테 기도하시겠지. 난 높은 분들한테 안 한다고. 이분들은 내 조상님들이죠. 작게는 내 부모님들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5대조, 7대조 이런 분들만 계시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높이를, 크기를 뭐 신으로서 높이나 이런 걸 따졌다면 내 할아버지, 내 신령님들이 막말로 잽이 안 되겠지. 그치? 근데 난 저분들한테 안 하고 이분들한테 한다고. 이유 딱 하나. 내 소원 들어주시는 건 이분들이니까. 들어주시니까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자네를 보고 자네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어떻게 알아. 이분들이 알려주시니까 내가 자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부처님, 예수님 절대로 이런 말씀 안 해주시거든. 내가 그럼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 이분들. 그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맞지 않는다는 거고. 초상이 났었고 초상이 난다 하신다. 내년에. 내년이 아니라 금년을 못 남기고 너희 집안에 세 명이 가실 건가 보다. 그럼 친정아버지가 시장일 것 같아. 어머니도 되게 안 좋고. 미안한데 한번 내가 혹시나 하고 묻는 거거든. 남편 자리가 비거든 지금. 남편 자리가 빈다는 건 아예 떠나는 형국인데 건강이 잘 있어? 올해 좀 안 좋았어요. 올해 안 좋았어. 사고가 있었어? 뭐가 있어?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이렇게 한번 떨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좀 뭔가 이렇게 근육들이 위축되더니 이번 달에 파킨슨 받았어요. 파킨슨? 이렇게 좀 덜고. 근데 50이라며 신랑보다는 시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세요. 세 명이 간다고 하시는 게 삼초상이라는 거 있지. 한 집안의 초상. 그러면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도 안 좋으실 거고. 예를 들어서 순번대로라면 그 다음에 너희 어머니겠지. 이제 연세 드신 분 순서대로 가셔야 되겠는데. 어머니도 있는데. 근데 너희 엄마보다는 맞아요. 남편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남편 자리가 완전 빈다고 하시니까 그 빈다는 거는 남편은 성씨가 뭐니? 허. 양촌 허씨겠네. 허씨. 예. 평. 허씨는 본 하나인데. 그래. 양촌 허씨. 허준의. 허평인가? 모르겠어. 허씨 아무튼. 두 개로 알고 있어요. 두 개. 그게 있지. 그게 뭐냐면은 남편의 사주팔자 운세도 있지만 엄마인 아내인 자네 사주에도 그게 있거든. 뭐 이렇게 뭐 믿음을 틀린 사람한테 뭐라 하고 하지만 의술이 최고겠지.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그냥 그런 얘기. 사자가 진을 쳤다. 사자가 진을 쳤다는 거는 삼초상이 난다는 거거든. 세 명이 돌아가실 거야. 한 분이 그럼 너희 친정 아버지 민 시작이었다면 두 분이 남았겠지. 사고인가요? 사고일 수도 있고 그 사자가 진을 쳤다는 점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든 그 두 건이 이루어질 건데 나는 시아버지도 그렇고 자네 남편도 그렇고 자네의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대수대명이라는 굿 좀 한번 해라, 한번 해보라고 나중에 후회나 없게. 그거는 우리가 일종의 남편이 입고 있던 옷, 시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 그 속옷 같은 거에다 우리가 살아있는 닭이나 이런 거에 해놓고 그 닭이 먼저 죽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먼저 그 명을 동물들이 명을 달리하면서 사람은 살아가는 형국인 건데, 글쎄, 집안의 곡성 소리가 안 들려야지, 웃음 소리는 기대 안 해도 울음이 안 나야지 그 집안이 뭐가 잘될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 믿음을 이걸 다 떠나서 후회는 남기지 말라고 하고 싶어.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아버지가 흔들리면 아들이 흔들려. 마찬가지로 아들이 흔들리면 아버지가 흔들려. 자네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네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아빠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궁금한 거 물어봐. 이제 내가 알아서 떠드는 것도 힘들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냥 나아지는 거 없이 그래서 계속 맞는 옷을 입자는 거였어. 힘이 되니까 그게 제일 궁금했었고 나는 내가 좀 온전하지 않다? 뭐 약간 좀 뭐랄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모르는 번호만 받아야 돼. 차 빼달라는 전화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있잖아.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 자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속적이 굉장히 강한 집안의 자손이고, 남편은 또 불교 쪽으로 굉장히 강한 집안의 자손들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런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틀린 쪽으로 가 있는 것도 첫 번째가 어떻게 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거의 다그 불교 쪽하고 많이 연관돼 있지 그렇진 않아. 않을까요? 그렇진 않아. 우리나라 불교보다는 불교가 원체, 불교 기독교가 원체 대승한 종교니까 그렇지만 가장 근본은 무속이지. 우리가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서 빌고, 정한수 떠서 부엌대기에서 빌고, 조망에서 빌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이겠지. 처음 이게 시초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 자네도 이거 들어도 될 정도야. 집안에 불심이나 머리 감고 비구니가 돼도 되는 집안의 자손이야, 자네는. 근데 할머니 때에서 터널하신 거야. 왜? 이런 게 싫으니까. 이런 게 싫고, 모르긴 몰라도 너희 어머니 니네 집에 뭔일 있으면 콩 같은 거 많이 꿔서 차 조심시켜라, 뭐 시켜라, 너희 어머니도 그런 잔소리도 많이 하실 정도로 강하시거든, 친정 어머니도. 그 이건 막아서 얘기하면 시집도 마찬가지야. 근데 너희 친정하고 너희 시집하고 공통된 게 계속 풍파가 계속 시끄러워, 계속. 정말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닌데, 그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 기도가, 내가 얘기했잖아. 나 저쪽 분 안방에 계신 부처님들은 안 한다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한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네가 알아서 새겨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믿음을 바꾸란 뜻이 아니야. 해왔던 거 계속해. 자네는 바꾸지도 못해. 왜? 죄 짓는 것 같으니까. 그치만, 우리네 쪽에서도 그런 게 뭔가 남편이 좋아지고, 시아버지가 좋아지고, 이런 게 있다면은 후회는 남기지 말고 한번 접해보라는 거지. 그것이 그분들이 정말 금기하는 사항일 수도 있어. 그치만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그치. 그리고 또큰 거는 아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빠가 어찌됐든 잘났든 못났든 숨이 붙어 있는 게 낫다는 거지. 그리고 나이 50에 무슨 파킨슨병. 그치. 진짜 의료 강국,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거든. 100세 시대라는데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병 걸리고 싶어도 걸리는 그 사람이야. 오죽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사람이 더 죽고 싶을 거야, 아마. 응? 애 아빠가. 어떻게 보면. 초기라서 약으로 조금 그래도 괜찮게 잡고는 있어요. 그냥 좀 뭐랄까 그냥 너무 빨리 그런 걸 들어서 그런지 좀 참담하고 약간 허탈하더라고요. 무슨 일 하니, 너?
엄마 식당 도와주고 보험 설계사 하면서 요양보호사도 하고 봐 그렇게 몇 가지 일하면서 누구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니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사는데 정말 저분들이 계신 게 맞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전생에 죄를 많이 짓고 전생에 업이 많길래? 제가 잘못했겠죠. 엄마도 엄마지만 네 몸부터 관리해. 갑상선. 너 건강하지 않아. 요새 네 남편뿐만이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하면 피곤해서 못 일어났거든. 갑상선, 유방 이런 쪽에 부인병도 관리 철저히 해. 왜냐면 내년부터 병이 드는 형국이고 뭔 나이들이 이제 43, 44, 뭐 50밖에 안 돼가지고 뭐 하는 건지. 정말 신들은 난 계시다고 계셔. 조상님들도 계시고 너희 할머니의 잘못, 너희 어머니의 잘못을 묻는다면은 큰 분들만 계시지 않고 자잘해야 내 조상님들도 신으로 계시다는 거를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계시다는 게 그거를 좀 욕을 하고 싶고 그걸 혼내주고 싶어. 너도 마찬가지고. 제가요 그냥 뭐랄까 뭐 왜 씌인 것 같이 신랑이 뭐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밖에서 좀 위안을 찾고 싶어 하는 건가?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 항상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가 씌었나? 그런 것도 봐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엄마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그리고 또 한 집에 또 딸로서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 근성이 본성은 없어지는 건 아니지. 너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은 네가 움직여야만 살아가는 집이야. 그게 사랑이고 그런 거 나발을 그런 거 찾을 데가 어디 있겠어. 근데 네가 또 다른 시간대 또 다른 공간에 가면은 너 여자가 된다고. 그게 왜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충분 풍족하게 사랑이나 이런 걸 느끼고 남편과 아이하고 지금 아웅다웅하면서 잘 예쁘게 행복하게 산다면은 살면서 그걸 느낀다면은 나쁜 거겠지. 그치? 근데 네 삶이 없잖아. 여기서는 너 삶이 없고 네가 잠금씩 잠깐이라도 여자가 되질 않아. 여기서는 그냥 일하는 딸, 뭐 보험 같은 거 타고 막 전천으로 뛰어야 되는 사람, 남편도 병 치려야 되고 아이도 케어해야 되는 너가 없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잠깐이라도 네가 여자가 되고 너도 어떤 사람한테 사랑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던 거 남의 달나라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참회가 필요한 거고 반성이 또 필요한 거고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거든. 보자. 기도 많이 하잖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은 꼭 교회 가잖아. 그치? 나도 매일매일 기도를 해. 또 산천 좋은 곳에 기도터 다니면서 기도를 또 가. 내일은 또 지리산을 기도를 갔다가 부산 법당으로 내려갈 건데 기도가 왜 할까? 간단해. 너나 나나 내일이 불안하거든. 이해가? 난 무당으로서 영이 흐려질까봐 계속 기도하는 거고 너는 계속 너희 가족들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 그게 잘못된 건지는 알잖아. 우리가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 너한테 탓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 왜? 너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한테 그거를 탓을 못하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정이라고도 해. 그 안 좋은 기운들이 또 나한테 또 따라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42, 3년을 살아오면서 안 좋았는데 또 그런 안 좋은 기운 때문에 내가 더 계속
그러므로 해서 또 나한테 그 기운 중에 안 좋은 게 내 몸으로 침투가 돼서 그게 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너 기도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자네가 큰 죄를 짓는 것 같다면은 하지 마라. 근데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자네 때까지 한 번도 제사나 이런 거 안 한 집안이야. 한 번쯤은 좀 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건 아마 우리네들 같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자네가 그냥 밥도 넣고 많이 드세요 이럴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왜 1, 20년, 2, 30년 된 게 아니라 6, 70년이 넘은 반세기가 넘은 세월이거든. 그게 어떻게 한두 번에 네가 밥상 한 번, 제사상 한 번 차린 걸로 다 되겠어. 한 번쯤은 교회 헌금, 절에 불사 이게 아니라 너희 조상님들한테 한번 제대로 한 번쯤은 해고 살아. 그 덕은 크게 있을 거니까. 힘들고 답답해서 나는 왜 이럴까? 언제쯤 나아질까? 이거 궁금해서 왔는데 칼자루는 자네가 들었다는 거. 신한테만 예수님이나 부처님한테만 쓰지 말고 조상님한테 한번 써보라고. 나는 내 조상한테 1년에 한두 번씩 꼭 해. 그리고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큰 돈을 들여서 신을 섬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유는 딱 하나야.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나아지려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기도를 들려도 자료는 필요하잖아요. 당연하겠지. 당연하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겠지. 마음만 쓰고 꼭 해야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열리고 일이 생기겠지. 정말 오늘 답은 자네한테 그 답이야. 이제까지 자네의 기도가 적지 않아서 일반 웬만한 우리 무속인들보다 자네가 기도 더 열심히 했거든. 왜? 아침, 점심, 저녁 넌 밥 먹을 때마다도 하고 우리네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 그렇다면은 한 번쯤은 그분들이 정말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조상한테 한번 매달려라. 오늘 그게 좀 답이야. 난 내 종교가 낫고 기독교가 잘못됐고 천주교가 나 이 뜻은 아니야. 맞는 옷을 입자는 거지. 신부님이 절간에 스님들 입은 도포자락 두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스님네들이 목사님들 입고 신부님들 입는 그런 옷 입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 그렇잖아. 일반인들이지만 정말 집안의 내력이 강한 집안들은 물론 그쪽 종교도 믿지만 가끔 한 번씩은 이쪽 종교에도 맞춰줘야 되는 거고. 실예를 얘기해 줄까? 지금 한 6, 7년 됐네. 목사 구두해 준 적이 있고 재작년에는 웬만큼 알아주는 큰 절에 스님도 구태드렸어. 이건 뭐냐? 그분들 스님이나 목사님이 기도가 너보다 부족하겠니? 나보다 부족하겠니? 기도로 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있고 뭔가 행위적인 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지. 얼마 전엔 전도사님 굿도 해줬어. 그 전도사님 굿은 가슴에 자식을 담아서 그 아기를 좋은 곳 가라는 그런 곳이었어. 근데 신랑자가 있는 거는 좀 너무 이해다. 응? 너무 의외고. 어떤 게? 신랑자가 내년에는 빈다고. 그게 의외인진 아닌진 내년에 살아보면 니랑 나랑 알겠지 뭐. 원래 신랑자가 약한 사람이 내년엔 기운이 너는 신강해지면서 남편은 약해지니까 남편이 너한테 치이니까 없어지는 거겠지. 그게 궁합이고 그게 사주야. 사주 팔자라는 거지. 비는 게 이혼도 비는 거지. 비는 이혼도 비는 거고 뭐 큰 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 병 때문에 떠나는 것도 비는 거고. 아무튼 후회는 남기지 말라고 권해주고 싶어.